마음 속에서 올해 나를 황당해 했던 댄스곡, 2023년을 빛낸 댄스곡은 이 곡이다 라고 생각되는 노래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해주세요. 2023년을 빛낸 댄스곡 특집으로 잠시 후 음악다방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마칠 시간이에요. 규현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띄워드리고 전 3부 준비해서 올게요. 8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정부는 더 나은 출산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6+6 부모 육아 휴직제 등 더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산 양육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족 친화기업.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내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느끼게 만드는 댄스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자고 있던 내 안에 춘신추만을 부른 2023년 올해의 댄스곡들. 오늘 트다섬 음악다방에서 결산해볼까 해요. 2023년을 강타한 올해의 댄스곡들. 우리 별이들이 사랑에 맞지 않았던 신나는 댄스 뮤직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은 100원. 샵 8970 이재훈이라. 일단 당이 된다. 네, 이런 거고요. 사실 이 창당 비용은 드리기 나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이제 이른바 조직 동원의 돈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당원이 아니고 좀 동원된 이제 당원들 네네. 그런 당원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들어갔던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당원들이 이제 많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정당법이 규정돼 있듯이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정당 소재지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없고 유지하는 그런 비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군요. 뭐 요즘 또 당 만들면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비용들. 기타 이제 창당을 했으니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 뭐 이런 쪽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한국 갤럽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신당, 분당, 통합신당, 위성정당. 이게 뭐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네. 차이점 설명해 주세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선거 임박하면 아주 난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신당, 그럼 뭐 이름 그대로 새롭게 창당하는 정당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분당은 저기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당 일산이 아니죠. 네. 기존 정당이 둘 또는 그 이상으로 쪼개지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몇 명이 개별적으로 탈당하는 것을 분당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제 새로운 정당을 함께 해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집단적으로 네. 당을 이제 탈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분당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통합신당은 정치적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분당은 아무래도 개별적인 탈당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이제 뭐 파급 효과 이런 게 네. 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신당은 두 개 이상의 기성정당이 참여해서 새로운 당명을 가진 신당을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위성정당은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제 만드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제 존재하게 되면 일당 독재한다 이런 이제 국민적 비판 네. 또 요즘에는 뭐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비난을 또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위성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정당을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구색 맞추기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색 정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소수당의 비례의석이 이제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니까 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편법을 동원했죠. 그래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 소수당에 돌아갈 비례대표의석을 또 약간 독식한 그게 지금도 이제 선거제 쟁점이 되고 있죠. 예, 그런 또 전례도 있습니다. 네. 의석 확보면에서 이제 성공을 거둔 제3지대 신당 꼽는다면 20대 때 이제 국민의당 38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5대 때 자민련, 자유민주연합이죠. 50석입니다.
14대 때 통일 국민당